자신 있으세요? 이상미역 씨는 어떠실까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술 마시면은 술량만큼 물을 마시고 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동네 목욕탕은 그 옆에 이렇게 간단한 헬스 시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약 한 3, 40분 정도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술 먹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운동이라는 대책처럼 확실한 대책이 없다. 예, 예. 운동하면서. 저는 항상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별로 괜찮을 거다. 예, 예. 자, 1위부터 7위까지 있고요. 이건 위험한 랭킹이기 때문에 1위 쪽이 위험한 분입니다. 그리고 7위를 하셔야 건강한 분이고요. 자, 어디쯤 대충 이렇게 위치를? 한 5위? 오, 그렇게? 네. 5위면 건강하신 편이에요. 네. 그렇죠? 5위. 어,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애들 둘이 한번 돌아보세요. 애들 둘이 대치고 그냥 5위 물어보세요. 너무 안만 보고 하시는데, 예, 돌아보세요. 이렇게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3위? 아, 3위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네. 박준기 씨는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에? 부동의 1위고. 어렸을 때부터 술을 아버지한테 배운 술이 그거예요. 예, 예, 예. 간은 쉬워줘야 한다. 아. 그러니까 며칠이고, 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열흘이고를 딱 전혀 안 먹어요. 한 잔도 안, 한 모금도 안 먹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제 한번 날 잡으면, 자, 오늘 한 번, 자, 먹자, 일로 와봐. 해서 확 달려주고, 또 쉬어주고. 주고주고. 달려주고, 쉬어주고. 완전 달려가면서 하네요. 달려주고, 쉬어주고, 쉬어주고, 달려주고. 오늘 나 7위 노린다, 건강임을 노린다 하시는 분 혹시? 성기씨 당당히 손 들었어요. 예. 그래요? 예. 오늘 또 나온 분들 보니까 더욱더 자신 있어요? 아까 뭐 불효 400병 이런 나왔던 순간. 예. 아, 내가 옛날에, 옛날에. 내가 이기겠구나, 뭐 이런. 가는 건강할 것이다. 예. 저희가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특별히 7위부터 건강임부터 쭉 발표를 하고요. 네. 최종 3인, 1, 2, 3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을 시원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명이 박빙입니까? 박빙이 박빙입니까? 만주자리 이상하게 하시네요. 여자 그래요. 연기적으로 성규 씨 자신 이상하고요. 완전히 승원 씨, 추가열 씨, 뭐 이 중에 가장 건강한 분입니다. 예, 자, 간 건강 7위 누굽니까? 7위입니다. 정원 씨가.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가장 건강한 간인데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네. 예. 추가열 씨의 혈액검사, 초음파, 뭐 생활습관 모두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건강이 유지될 이유는 한 10년 전쯤에 술을 많이 드셨는데 성대결절 때문에 금주를 하셨어요. 근데 제 환자들 중에 알코올성 간염 환자들은 금주를 해도 수면장애 때문에 그 이겨내질 못합니다. 다시 잠을 못 자니까 술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술로 극복하지 않고 등산하고 운동하면서 해결한 것은 정말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분 완전 좋은데요. 그렇죠. 아, 사실은요, 좀 의외의 인물이 혹시 또 위험한 게 1위 할 수 있잖아요. 옆에 김성균 씨 너무 표정이 안 좋네요. 본인이 예상했다가 지금. 지금 몇 등이죠?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예, 예. 자, 그러면. 네. 벌써 건강임을 쭉 발표가 되고 나니까. 야, 이것도 특이한 저기 순서인데요. 네. 6위 보겠습니다. 6위도 건강한 분입니다. 자, 6위. 누굽니까? 네. 자, 추가열 씨 다음 바로 나올 6위. 건강한 분이죠? 누굽니까? 성규 씨 안 나오네요. 예. 백승원 씨가 6위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만족해요? 진짜. 전 정말 다행이라고 왜냐면 저 솔직히 7위 생각했거든요. 아, 예. 백승원 씨도 결과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가열 씨보다 그 점수가 좀 낮은 것은 음주량 때문에 그래요. 자주 드시지는 않지만 한번 드실 때 소주 한 병 반을 드시게 되면 건강 음주의 약 3배 정도를 드시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혈액검사에서 A형 간염 항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성인에 있어서 A형 간염 항체 있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승원 씨는 이번 겨울에 예방접종을 꼭 하셔서 A형 간염이 봄에 유행하는데 걸리지 않도록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승원 씨, 예, 솔로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어떤 노래 하시는지 뭐 좋은 결과니까 노래 조금 저를 위해서 들려주세요. 해 뜰 때까지 내 옆에 있어줘,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뭐 이런. 고마워요. 네. 이쁘네요. 네. 음주에 관련된 노래네요, 또. 자, 이렇게 해서 6위까지 발표됐고. 그래요. 참, 이제 성규 씨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예, 예. 성규 씨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